의령의 볼거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익사 자굴산 벽계 관광지, 일봉사 한우산, 수도사 광마우당 생각, 의령구름다리 봉황대 호암 이병철 선생 생각, 정암루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각, 탑바위 의병광장, 찰비계곡, 의령신문, 의령관문, 의령예술촌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의 제1경으로서 충익사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마무당 곽재우 홍의장군과 일곱 장령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충희문에서 왼쪽으로 보면 곽재우 장군 유적 정화 기념비가 있고 기념비 옆에는 다포 8작식 목조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곽재우 장군과 일곱 장령의 정직명과 관향 등이 적힌 명판을 보관한 충희각입니다. 충희각에서 나와 충익사당으로 가기 전 오른쪽에는 약 500년의 노거수가 있는데 이 나무가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된 모가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본떠 만든 인공연못이 있는데 붉은 잉어를 비롯한 관상어가 풍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 이곳에서 추모제향을 드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향을 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유물과 기마도 전투도 등이 전시되어 있어 임진왜란 때의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념관 뒤쪽으로는 고고 역사실과 의병 유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병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령 이경으로서 자굴산은 해발고 897m 경남의 중심 부인 의령의 진산으로 인접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등산객 취향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산행 코스를 가진 산입니다. 사계절 사색을 하기에 좋은 산이지요. 자굴산은 의령의 명산이요. 진산인 자굴산은 국류의 한우산과 가려의 은봉산, 용덕의 신덕산과 이어져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령을 감싸고 있는 이 거대한 산맥 전체의 형상이 마치 황소를 닮았다고 합니다. 자굴산의 우람한 등치가 황소의 머리, 동남으로 길게 뻗은 한우산과 응봉산의 산줄기가 몸통이며 신덕산이 엉덩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굴산과 한우산을 연결하고 있는 세목재라는 고갯길이 있는데 이 고개의 잘록한 모양새가 마치 소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세목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령 3경으로서는 의령군 국류면 평촌리 이곳에서 100개의 저수지를 향해 꺾어드는 길, 초입의 산과 바위, 그리고 정자 이름이 모두 봉황대입니다. 봉황대는 한마디로 기암괴석이 연출하는 일대 장관이지요. 50여 명이 앉아 놓을 수 있는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이 봉황루에는 인근의 유생들에 의해 잦은 시와 모임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은 가고 없는 옛 사람들의 풍류를 잠시 엿보는 듯 현실의 눈에 선연합니다. 설악의 절경인들 이에 더하겠습니까? 가히 금강산 절경의 부분 축소판이라 할 것이니 신비한 자연의 조화 앞에는 누구라도 넋을 빼앗기기에 꼭 알맞은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이 성물을 간신히 빠져나서면 또다시 동굴 하나 만나게 되는 바 이곳에는 사시사철 철철이 넘쳐 흐르는 약수터가 있어 봉황대를 찾는 이들은 여기서 일단 시원한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벽계 관광지는 벽계 저수지와 봉황대 벽계 계곡 등이 있는 곳으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 빼어나 의령군에서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 및 텐트장을 구비하고 있어 알뜰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의령 사경입니다. 벽계 계곡에 많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면서 이곳에 얕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적합합니다.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방갈로를 이용한 숙박시설,
캠프파이어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단체 야영시 야간에 모닥불을 피우며 낭만적인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주차장, 야영장, 방갈로, 물놀이 시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쉼터 음수대, 산책로, 캠프파이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령 5경으로서 남해 고속도로 군부가시에서 내려 10분가량 달리면 충예고장 의령의 관문에 다다르고 남강물 유유히 흐르는 철교 아래 가마솥을 닮은 바위 하나가 물 위에 유유자적하니 그 이름이 바로 솥바위인 것입니다. 물에 드러난 형상만 보고도 금방 솥바위 모양을 알 수 있을진데 더구나 물 아래 감춘 형상 또한 세 발을 달고 있다 하니 이 어찌 완벽한 솥방위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그 옛날 선인들이 나룻배를 타고 왕래했던 나루터지만 임진왜란 때는 나루에서 곽재우 장군이 외장 해경이 이끈 수많은 외적을 잠복 끝에 몰살시킨 승전지로도 유명하니 지금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더욱 이 정암 내에 올라 강물을 내려다보면 풍류가 절로 피어나 그만 노래가락이 나올 법한데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궁의 모습 또한 마냥 여유롭습니다. 의령 6경으로서 남강변에 깎아지른 벼랑 위에 흡사 타모양을 닮은 층층바위 하나가 고즈넉한 산사와 유유자적한 남강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바위를 일컬어 탑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약 20톤가량의 커다란 바위가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으며 그 위로 높이 8m가량의 작은 바위가 마치 탑층을 이루듯이 천연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으니 자연의 조화치고도 매우 신기한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의령 7경 천년고찰 수도사 신덕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 사찰로 절의 경내에는 대웅전 대신에 극락전이 있으며 그 뒤에 칠성각과 동서 양편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또 축대의 계단 위에는 높다랗게 누각을 올려서 만세루라 이름 지어놓고 있습니다. 622년 신라시대 문무왕 2년에 고승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그 뒤 송운대사 유정이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절의 뒷산에 흡사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가 있어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병풍바위라 하는데 당시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100여 명의 불제자와 함께 수도를 하였다고 하며 이 때문에 절의 이름을 수도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절이 있는 신덕산은 합천의 황매산으로부터 뻗어 온 줄기로 산세가 매우 웅장할 뿐만 아니라 우거진 잡목림 경관이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고장에는 고찰이 들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지금은 모두 흔적만 남았을 뿐 이 수도사만이 유일하게 옛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절의 규모는 작지만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승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극락전 앞뜰의 5층 석탑은 하부 기단이 무너진 채 위태로운 형상으로 서 있는 바 이 석탑의 원 위치는 그 자리가 아닌 듯 보입니다. 또 수도사는 동쪽 산기슭에 모두 8기의 부도군이 서 있는 바 이것들을 미루어 옛날에는 이 절의 규모가 제법 컸을 것이라는 주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령 8경으로서 백산 안희재 선생은 1885년 불인면 입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창남학교를 창설하고 1908년 의신학교를 창설했습니다. 1909년 동네 고명학교 건립, 대구 교남학교 건립 등으로 신학문 보급에 힘썼습니다. 27세 때 만주에서 대동청년단을 조직하고
소련으로 망명하여 독립선보를 간행하였으며 30세에 부산에서 백상상인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기미유경예를 조직하고 1926년 언론 창단을 위해 시대일보를 인수하였습니다. 1942년 조선의학학회 사건으로 1943년에는 만주대종교단 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추록 4시간 만인 해방을 2년도 못 남긴 1943년 9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는 목조 와가인 안채와 초가 지붕인 사랑채의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가옥은 조선 후기의 민가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독립운동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령 구경으로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며 부유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주 싫어했을 정도로 낭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았던 호암 이병철 선생의 생가입니다. 남서양으로 지어진 일자형 생가는 안채, 사랑채, 대문채, 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담한 토담과 바위벽으로 둘러싸여 비싼 대나무와 함께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호암 선생이 좋아했던 오동나무, 유물, 유품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곽재우 장군 생가. 곽재우 의병장은 본관은 현풍이고 자는 계소로 호가 망우당이며 시호는 중익입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9일째 되는 날 이곳 곽재우 생가가 있는 마을에서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17 장령들과 함께 책과 붓을 던지고 가재를 던져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큰 북을 매달아 의병을 모았던 현고수 뒤편의 망우당 곽재우 생가터에는 최근 조선 초기 건축 양식으로 안채, 사랑채, 별당, 큰 곳간, 작은 곳간, 대문, 문간채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양반가입니다. 2005년 복원되었으며 현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한시. 혼탁한 세상에 내려와 흰머리만 길게 드리워졌네. 가을바람에 들국화 향기로운데 달밤에 말을 달려 강정으로 돌아왔네. 의령군의 명물 의령구름다리는 의령천의 맑은 물과 함께 잘 조성된 수변공원 위로 우뚝 솟은 구름다리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어찌나 높은지 현기증이 날 정도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주변의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흡사 전망대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자골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의령천과 벽화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남천이 합류되는 삼각지로 구름다리 주탑에서 동쪽으로 남강 정암진 솥바위가 있어 솥바위 반경 30리에서 부자가 난다는 전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인 가운데 삼성그룹 호암 이병철, 효성그룹 만우 조홍재, LG그룹 연암 구인의 선생이 그 실제 인물로 태어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구름다리에서 동쪽 해뜰 무렵 솥바위 쪽을 바라보고 기원하면
아홉 용의 기운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 이곳에 의령군에서 공원화하여 의령 구름다리를 건설하였습니다. 의령관문. 서부경남과 북부호남을 연결하는 의령관문은 남강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조형미도 아름답지만 밤이면 조명 불빛으로 자태가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정암진 전투로 유명한 전적지에 세워져 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문은 길이 46m, 높이 13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붕은 전통 한옥 지붕 형태로 서울 남대문과 같은 양식입니다. 관문은 내부에는 정암진 승전도와 의병창의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의령 큰줄 땡기기, 우리 민족의 전통 농경 문화인 소사움, 홍의장군 곽재우 및 열곱 장량의 호국 충정의 넋을 기르는 의병탑, 의령의 명산인 자굴산의 사계절, 가래 외가리 서식지 등 의령의 관광명소에 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이곳을 보면 의령의 많은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령관문의 명칭은 중의의 호국정신을 후세에게 승발전시키고 의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국의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고 의병의 고장으로 의령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상징물인 의병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돼 의령관문이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홍의장군 동상은 기단을 합쳐 높이 17m로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 백마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며 호령하는 웅장한 기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벽면 전시대 두개소에는 왜군들과의 전투에 임하는 홍의장군을 비롯한 18장령의 비장한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찾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의령군민의 숙원이던 의병의 날이 지난해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올해부터 6월 1일 의병의 날 기념식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정부 주관하에 열리게 됨으로써 의병광장의 완공은 실로 의병의 을을 전승하고 의령을 알리는 랜드마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춘 봉황산에 소재한 이곳은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본산이 되겠습니다. 일봉사. 동굴법당이 두 개가 있으며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석영보 스님의 유품이 마련된 기념관도 있으며 서기 727년의 신라의 해초 스님이 창건한 성덕암이 현재 일봉사의 전신입니다. 동굴법당 외에 바위 틈에 자리 잡은 나반존자와 병풍바위 밑의 약사 열애불 삼천불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지장전이 있으며 80여 과의 일봉존자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해발 836m의 산으로 의령의 형님산이 자굴산이라면 한우산은 동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의 유래는 산이 깊고 수목이 울창하여 한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의령군 국류면에 있는 한우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골이 깊어 곳곳에 귀암괴석이 연출하는 절승이 즐비합니다. 봄철에는 철쭉이 군락으로 피어나 산 전체가 벌겋게 물들어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일일 등반 코스로 즐겨 찾고 있으며 한우산 설화원 탐방 안내도를 따라
한우 도령과 응복낭자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광모 감독, 안성기, 송옥숙 주연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에서 한우산을 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했던 곳으로 영화의 내용과 같이 주인공 일가의 가정사를 우마차 끌고 산자락 굽이굽이 내려오는 것으로 인생의 역경을 마지막 장면에 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삼벽에도 골짜기에 겨울비 같은 찬비가 내린다는 이름을 가진 찰비계곡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벌써 시원함이 가슴에 와닿으니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궁금하여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병풍처럼 둘러싼 산세의 명경같이 맑은 물이 특징입니다. 그 옛날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혼례에 얽힌 전설을 간직한 각시소와 농소 그리고 아소, 누구나 시인이라면 저절로 시구가 줄줄 터져나올 것 같은 비경에 잠시 전도라면 저만치 흐르는 흰 구름이 걸음을 멈추어 쓰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더없이 정겹습니다. 문화예술의 세둥지 의령예술촌 2012년 7월 28일 여름 낭만전과 더불어 의령군 국립면 벽계로 116-31의 새로 조성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체험동은 의령의 특산품의 수박과 메론을 형상화하여 보는 일화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과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전시실과 사무실, 작품 보관실을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시동을 비롯해 작업동과 체험동, 관리동을 갖췄습니다. 의령예술촌은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령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만드는 창작의 산실이자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고하고 아늑한 고향처럼 시골의 소박한 이미지를 담고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를 전해주는 곳이 바로 의령예술촌입니다. 의령으로 오세요.